와일 와일밖에 없어. 이거는 그냥 찐뿌린 인상. 네. 물만 먹고 나가요. 아, 나 가문다. 다 필요 없어 던져. 어서 네가 먼저. 와, 이 사람들을 또 만들어 놔. 왜 이런 거? 여러분 시작합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둘, 셋! 위아, 안녕하세요, 위아입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배고파. 누가 안무를 너무 많이 찍어서 그래요. 이거 한 번 쳐도 힘들어. 누가 노래를 잘못 만들었어. 이제 잘 만들었지, 왜 그래. 왜 이제 잘못 만들지도 않았다, 우리 타이틀곡. 잘 만들었는데 힘들게 만든 것 뿐이지. 너 재현이 형한테 사과해. 미안해요. 나 근데 형 노래 제일 좋아하는 거. 나 씻을 때 도화선 들어 맨날. 아, 이렇게 럭셔리한 우리 차에 탄 이유가 같이 퇴근해를 촬영하러 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같이 퇴근해가 항상 그 거치돼 있거든요, 핸드폰. 뭐? 없네? 그거 우리 찾아. 그거 석하가 훔치는 거 봤는데 내가. 석하요. 아, 석하가 범벅 걸려 됐다 그랬어. 근데 범인 나와 어딨어? 어? 잠깐만. 전화 오는데? 범인 진짜였다. 아, 너 뭐해? 야, 잠깐만. 내 어, 범인 나왔다. 이거 너 거잖아. 야, 어? 나도 왜? 내 폰 아닌데 이거? 너 이거 이거 이거네. 나쁜, 와... 나쁜 손. 근데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너가 방에 넣어? 진짜 억울하네요. 저거 내 거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어쨌든 폰 찾았네요. 네, 폰 메시지가 왔어. 뭐? 진짜로? 메시지가 왔어. 와, 진짜? 누가 찍었는데? 누가 찍었지? JJJ 엔터. 가보자. 제작진. ZJJ요, 제작진. 제작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님, 들어볼까? 같이 퇴근해입니다. 퇴근길 팬들과 음성 메시지를 통해 소통하세요. 잠깐만, 음성 메시지를 이렇게 우와, 대박. 루아이 분들께서 보내주셨거든. 하나씩 해볼까 봐봐. 해봐봐. 진짜 실제 팬분들 목소리인 거지? 어. 일단 이게 자 간다. 오빠들 퇴근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우, 귀여워. 오빠들 귀엽네. 되게 용화가. 아, 네. 한번 이렇게. 좋아. 자, 갑니다. 네. 저희 위아이는 배달 어플을 통해서 차량에서 먼저 배달 시켜놓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팅해둡니다. 와, 맛있는 걸 먹는다. 배고프다리.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종료하고 보내볼까요? 여기 카톡방에 같이 초대돼 계신 거예요? 어, 잠깐만. 진짜로? 읽으셨어, 읽으셨어. 뭐였었어? 리얼이야, 리얼? 어, 리얼이야. 진짜로? 아, 약간 떨리는데. 잠깐만. 진짜 떨린다. 그러면은 야, 밑에 분들 기다리니까 빨리 해야 돼. 빨리 해? 자, 그러면 이름도 이쁘세요. 아주 서현님. 서현님. 들어볼까요? 네. 멤버들이 소통하는 선물 시스템이 궁금해요. 저는 아이패드. 이거 싸요. 아이패드는 안 돼요. 안 돼요? 이 아이템은 아닌데요? 조금 이렇게. 석하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 틴트. 아, 좋지. 틴트. 이건 수민수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저거 엄청 네. 빨개져요. 네, 하이라이드 제품이에요. 수학과를 먹을 척. 네. 네, 보내보겠습니다. 전송. 다음 분의 아이디가 아주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K-POP의 미래. 와. 내가 요한이 놀릴라 그랬는데 이거는 맞다. 맞아. 오케이. 이거 맞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우리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멤버들의 첫인상을 듣고 싶어요. 제일 강렬했던 사람 이야기할 거야. 오케이. 그래. 제일 강렬했던 사람? 이거는 그냥 찐뿌린 인상. 아, 석하의 첫인상은 일단 까불지 않았었고요. 까불이 아니야.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친구였네요. 네. 요한, 재현이 형의 첫인상. 재현이 형 첫인상이요? 무서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세요. 요한아, 요한이의 모닝콜이 듣고 싶어요. 새벽에 아침 모닝콜. 알려주세요. 정말 현실적인 모닝콜로 한번. 알려주세요. 아침이 일찍 일어나 물만 먹고 나가요. 와, 강한다. 모닝콜 아니야? 밥 먹으면 늦을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 오케이, 오케이. 했습니다. 여기 전송이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그 다음. 요즘 위아이 사이에서 꽂힌 간식이 있을까요? 저랑 준서는 있어요.
고구마인데 고구마를 이제 준서가 에어프라이기에 180도에 20분 구우면은 겉바속촉 고구마 간식이 됩니다. 아 맞아요. 아, 다들 야식 지금 땡기는 거 뭐 막 왔다. 야식. 요거 왔다. 얘가 날 부른다. 영환이 형 오늘 집에서 족발버섯. 나 족발버섯 먹고 싶다. 우리 족발버섯 줄 알고 사왔어? 족발버섯 형을 사왔다고요? 편의점을. 와우. 편의점 재테크. 허기진 걸 좀 채우자고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허기지 않습니다. 루아의 사랑덕분 아주 배워. 그리고 동환이 형 빼고! 동환이 형! 우리는 루아의 사랑도만 뽑아야지, 형도. 그렇지. 야, 아, 루아의 사랑만 뽑아. 루아의 사랑배를 또 만들어놔. 그렇지. 근데 편의점 우리가 가는데, 네. 어, 각자 사먹고 뭐하러 그럽니까? 맞아요. 여섯 명 더 같이 움직이기는. 내기를 해서. 한 명? 그 사람 카드로 다른 사람 가서 긋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정하냐? 개인 기능이 좋아서. 저는 루아의 말 듣고. 그 아~ 어, 그런데 너가 그거 고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닉네임이 막 개미, 태비 아~ 이렇게 해가지고 몰라요 저도. 공정하군요. 자, 네, 가겠습니다. 네. 저 개미가 땡기네요. 개미가 땡기네요. 개미가 땡기긴 하지. 개미가 재밌을 것 같아. 자, 긴장되는데. 자. 석화가 석화가 퇴근할 때마다. 강석과 많이 먹어야지. 뭐야 지금 석과 너무 땡길라 그랬어. 아니 왜냐면 아직 용환 형이 빠짐하고 돈도 안 보냈어. 아, 그러면은 아, 하나를 더 골라서 네. 이번엔 갔다 오는 사람 두 명을 하자. 그래, 한 명 갔다 오면 짐도 많고. 자 그러면 다음 살짝 용환 형 느낌인데? 요즘 용환 오빠 어떻게 그래? 어 맞췄어. 진짜 용환 형 느낌인데? 나는 와우. 너무 편의점 가고 싶었어. 한 사람 더 해요? 네. 김요환. 요하나. 요하나. 이런 거 달고 나올때? 둘 다 사자 어차피. 사업에 16개? 재현이 형 그 필수템이잖아. 괜찮아 이거? 됐어. 됐어. 가자. 아, 다 왔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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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너무 좋아, 진짜. 아, 밖에. 석화야, 많이 샀어, 좀. 뭐를 많이 샀네. 아, 석화야, 잘 먹을게요. 잘 먹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재밌네, 루아이 만나고, 대화하고, 먹을 거 먹고. 루아이랑 연락 끊겼나요? 아니요. 용아 아까 답장을 못했어요, 이거. 네. 들어볼게요. 용아야. 누나 타지에서 혼자 직장 생활하는데 술 조금만 마시라고 말해줄 수 있어? 아, 네, 이건 제가 바로 음성 메시지를 킬 테니까 얘기해 주세요. 진짜? 누나 저도 타지에서 혼자 올라왔는데 그렇게 외로울 때 대현이 형? 네네네. 푸슉푸슉 다 들어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누나 위로하고 있는데. 저는 친구들이랑 통화를 많이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누나 외롭지 않게 제가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혼술 조금만 하시고 사랑합니다. 라인 다음 짱아이. 짱아이. 요즘 즐겨 듣는 노래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 다들 하나씩 있잖아요. 요한이가 추천해준 노래 마미소님의 사랑은. 사랑은 이제 헷갈리게 하지 않아. 이거 이제 이 노래 좋아요. 최근에 이제 적재 선배님 별 보러 가려고. 한 소절 불러주면 안 돼요? 이거를 직접 이분한테 전화를. 오, 진짜요? 대박 사건. 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실제로 전화로 통화도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목소리 듣고 싶어요. 네,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아이입니다. 위아이 요한이에요, 저는. 와. 와. 뭐 하고 계셨어요? 위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우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걸려고 했다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던져 빌려주세요. 던져요? 던져! 던져는 그럼 또 대현이 형이 대현이 형이 그러면 걱정 고민 다 던지시라고. 널 생각하는 all the time, all the time. 그림자 속만 나 high. 다 필요 없어 던져. 어서 네가 먼저. 오늘도 원해 내게 맘이 번져. Hey, 거머리 걱정 멀리 던져. 뿌뿌뿌. 아,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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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또 루아이한테 전화를 걸어봐. 목소리 들으니까 감동이다. 너무 감동이네.
노래로 이렇게 너무 화목하고 네. 뭐 이런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곡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미다 사랑해. 이번 신곡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장미다님이 말해주세요. 위아이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의 업그레이드된 비주얼이죠. 그건 위아이의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 아니에요. 아니 아니라고 하면 돼요. 아니 진짜 전체적으로 짱.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공개 포인트는 아무래도 다이나믹한 보컬과 랩이 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파워풀 댄스와 비주얼이죠. 비주얼과 너무 안 돼요? 좀 그거인 것 같아요. 좀 바뀐 저희의 새로운 모습이지 않나. 끝! 야, yeah, let's go. 곧 컴백하게 될 노래 신곡에는 어떤 신체 부위에 포인트 안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박하시다. 손목 아닌가요, 손목? 포인트 안무라는데 손목 손이지 않나? 타이틀곡 모아링도의 신체 포인트 네. 안무는요 손 동작이 아닐까. 네. 손 동작뿐만 아니라 많긴 많은데 네. 이렇게 말로만 하기 좀 아쉬우니까 네. 각자 캠 있잖아요. 네. 제 캠에 보고 우리 포인트 안무를 한번 상반신 댄스로만. 오케이.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빛을 따라서 고 무한도 짝짝짝짝 붙잡아 자 윷을 던져 Bring on up 윷을 던지고 하는 거예요. 부채로 이게 위아이다. 이제 드디어 퇴근길이 이제 거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아는데요. 진짜 이제 왔어. 다 왔어. 이제 왔어. 진짜 지금 집이야. 진짜 앞이야. 집 앞이야. 근데 너무 아쉬워.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해보자. 아쉬워. 하나만 지금 마무리. 루아이를 위한 팬 서비스 해주세요. 아, 이건 진짜 해드려야 돼. 그치. 저희도 못 빼서 너무 아쉽다. 저부터 할까요? 저부터 이렇게 세게 이렇게 가는 걸로. 세게 정타 할게요, 그러면. 아, 정타 할게요. 아니, 정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까요? 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갈매기가 우는데. 갈매기가 어떻게 우는지 알아요? 어떻게 우냐면. 아우! 아우! 진짜 똑같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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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동환이 형, 뭐 있나요? 애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동환이 루아이밖에 없어. 와! 와! 저는 그러면 이제 팬미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조금씩 스포를 했던 5, 6, 7의 흥치풍냥 흥치풍냥 나 완전 삐졌는데 흥치풍냥 흥치풍냥 그래도 나쁘냐. 자, 준수한테 갈게요. 준수 잘 자라고 비트박스 아 비트박스 잘 자라고 비트박스 한번 잘 자라고 괜찮은데요? 저는 콜라. 콜라? 콜라 따는 소리. 오!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처음 오는데. 좀 커야 돼. 설마! 더 커야 된다고 하잖아. 자, 클라이막스. 자, 둘, 셋. 엄청난 걸 보여줄걸. 나도 누워 보고 싶은 게 엄청 마무리. 아, 자, 그럼 이제 내릴 때가 됐네요. 네, 다 나왔어요. 왔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퇴근하면서 소감이 어땠는지 우리 대현이 형이 마지막으로 네.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이제 루아이 여러분들 목소리를 일단 네.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네. 퇴근을 이렇게 되면 안 해도 좋죠. 아, 네. 아, 목소리가 너무 네, 네. 맞아요. 진짜 힘이 된다. 네, 그래서 빨리 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We are Identity Challenge 망간부. 망간부. 그럼 인사드릴까요, 마지막으로? 네, 네, 네. 지금까지 둘, 셋! We are VI! 안녕!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아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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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고, 고, 고! 수고하셨어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